자, 다정한 남자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의 주제는 바로, 자, 여기 보이시죠? 우리 왓쥬 사장님이 키우고 계신 이제 가골개코인데요. 이 친구를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 나와, 이씨. 민철씨 여기 앉아. 자, 이 아이를 이제 오늘 치료를 할 거여가지고, 영상을 준비해봤고요. 아이, 좀 그런 잡지 좀 말고 영상이나 빨리 찍어요. 오케이. 자, 여기는 가골개코를 보시면요. 자, 꼬리가 너무 많이 휘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꼭그 꼬리 시작 부분을 절단을 해줄 건데요. 이렇게 이제 꼬리가 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면은 이 꼬리가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썩는 경우도 있으니까 골반이 뒤틀리니까 미리 꼬리를 잘라줄 거예요. 자, 이 가골개코의 꼬리를 끊어줄 건데요. 어떻게 끊냐면요. 자, 나와봐봐. 이 가고일은 크레하고 다르게 좀 많이 예민한 편이에요.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장점이라면은 이 잘린 꼬리가 다시 재생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꼬리의 시작 부분을 잡고선 좀 세게 잡아줄 거예요.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엔 꼬리를 끊거든요. 이 친구는 이 척추에도 엔비디가 있어가지고요. 이 주모님께서 관리를 해주면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. 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따로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제거를 해서 다시 자라도록 이제 만들어줄 건데요. 아, 쉽게 자르진 못하네요. 역시 꼬리를. 자, 이렇게 좀만 잡고 있으면은 금방 자를 거예요. 원래 올 때부터 꼬리가 그랬어. 처음부터? 아이씨, 이게. 누가 못 키우겠다고 죽어. 아, 못 키우겠다 죽었나요? 아, 근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얘 무는 경우도 있는데. 근데 이 도마뱀들의 꼬리를 잘랐을 때, 그 자른 그 단면에서 피가 나온다 해가지고, 막 연고도 발라주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. 가급적이면 연고를 바르기보다는 그냥 청결한 환경에서 이제 다시 자랄 수 있도록 이제 먹이를 넉넉하게 주시는 게더 좋아요. 방금 꼬리 반응이 왔다. 이제 살짝 자르려고 한다. 자. 와, 자, 잘랐죠? 자, 여기서부터 관건이 이 꼬리를 내버려두면요. 이 착살이 나요. 자, 일단은 이 가골개코는 잠깐 동안만 주모님이 잠깐 봐주세요. 아, 주머님 고마워요. 도와주셔서. 자, 자르고 나면요. 이 통을 이제 갈아줄 거예요. 보시면 여기 평소에 지내면서 쌓였던 이 분비물 있잖아요. 이게 다시 이 아이들한테 묻으면 안 되니까 새로 매트를 깔아줄 거고요. 자, 사실 여기 내부를 다 소독하고 깔아주는 게 좋은데요. 이걸 들고 있어가지고요.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려드린 거예요. 새로 깔아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은신처를 다시 해주고, 분비물이 많은 묻은 은신처를 갖다 버리도록 하고요. 그 다음번에 이제 가고리를 넣어줄 거예요. 내부가 너무 습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이렇게 깔아주고 나면은 습하게 되면은 안에서 박테리아가 이제 되게 쉽게 번성을 하니까 이 꼬리 그 자른 단면에서 이제 상처가 감염이 될수 있으니까요. 그냥 이 상태로 넣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한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. 자, 이 아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됐어. 아, 이 자른 꼬리는 뭐 어떡할까? 어땠을까, 이거? 버려. 태국 밥으로 줄까? 네, 태국으로 주자. 자, 자른 꼬리에는 영양가가 가득하니까요. 다른 도마뱀 밥으로 주도록 할게요. 내버려두면 막 이렇게 움직여요. 태국 밥으로 주자. 야, 오늘 하루 종일 밥 먹은 거지? 더 먹으려나? 일단 영상은 마무리할게요. 잠시만요. 자, 이걸로 다음번에 다시 꼬리가 자랐을 땐좀더 이쁘게 자라길 바라보고요. 이 전국 팔도에서 이제 뭐 제대로 성장을 못한 아이들을 자꾸 저희 매장으로 주고 있는데요.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. 이제 그만 받고 싶어요. 이제 그만 데려오세요. 애들 밥 주고 똥 치우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. 이제 그만 데려오셔도 될것 같아요. 영상은 마무리할게요. 키우시는 아이들 아프게 되면요.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볼게요. 감사합니다.